홍적세 시대가 지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시기는 마지막 빙하기가 일어나고 빙하가 지구의 많은 부분을 덮었던 시기입니다. 약 260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약 11,700년 전에 끝났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가 이 기간 동안 진화하여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 곳곳에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홍적세에는 털 매머드나 검치 고양이와 같은 정말 흥미로운 동물들도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동물이 이 시대가 끝나면서 멸종했습니다. 지구는 지난 24억 년 동안 꽤 거친 날씨 패턴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얼음이 없는 땅이지만 지금은 빙하기에 들었다 지났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빙하기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지구의 광활한 지역이 얼음으로 뒤덮여요. 이 모든 건 약간의 눈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요. 얼음은 햇빛을 반사하여 더욱 차가워집니다. 그 결과요? 거대한 빙하가 천천히 적도를 향해 이동하면서 지형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고 모든 것이 다시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빙하기는 너무 강렬해서 지구 전체가 거대한 눈덩이로 변했어요. 지금 우리는 실제로 빙하기의 한가운데 있지만 약 11,000년 전에 시작된 일시적인 온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시기를 간빙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남극 대륙과 그린랜드에는 여전히 지구 담수의 75%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빙상이 덮여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녹으면 현재의 빙하기가 끝날 거예요. 지구의 온도는 밀랑코비치 주기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양은 지구의 궤도, 기울기, 축의 각도에 따라 수년, 수십 년, 수천 년에 걸쳐 변화하는데 이러한 주기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심률로 지구의 공전 궤도 모양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구의 기울기와 관련이 있는 경사도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가 자전할 때 흔들리는 현상인 전진이고요. 이러한 주기의 위치에 따라 우리는 더 춥거나 더운 기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위치나 대기와 같은 다른 요소들도 지구의 운명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우리 행성의 궤도는 완전한 원형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달걀처럼 약간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즉 계절에 따라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정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지점이라고 해요. 정점에 도달하면 태양에서 멀어지지만 중력이 결국 우리를 다시 태양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즉 우리의 궤도는 매번 조금씩 변해서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가 점차 이동해요. 수천 년에 걸쳐 궤도가 바뀌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 궤도의 변화는 여름 동안 우리가 받는 햇빛의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북반구의 빙상이 덜 녹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걸 의미해요. 빙상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햇빛을 반사하여 기후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고 얼음을 더 멀리 퍼뜨립니다. 이 과정은 만 년에서 2만 년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결국 지구는 다음 빙하기를 맞이하게 되죠. 과학자들은 다음 빙하기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연료 사용과 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다음 빙하기를 최대 10만 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구의 과거 빙하기는 태양 복사열의 양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래의 주기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행동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놀라워요. 다음 빙하기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인간이 지질학적 시간척도에서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꽤 멋진 일이에요. 빙하기는 지구와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어쩌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빙하기에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에는 거대한 생물들이 살았어요. 매머드, 검치고양이, 거대한 땅나무늘보, 마스토돈 등이 그중 일부였어요. 심지어 유럽에는 북극곰만큼이나 무거운 13.3m 높이의 날지 못하는 새도 있었습니다. 한편 호주에는 같은 시기에 다양한 서식지에 서식하는 거대 도마뱀이 있었어요.
홍적새 시대의 일부 동물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동물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서는 여전히 불곰, 술록, 늑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실제로 빙하기를 살았습니다.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그 이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 조상 중 일부는 빙하기 동안 아프리카에 머물렀기 때문에 추위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유럽의 추운 빙하 환경으로 모험을 떠났죠. 유럽의 네안데르탈인과 아시아의 신비한 데니소바인과 같은 인류의 초기 친척들도 이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기 전에 멸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에 지구를 돌아다녔던 다양한 호미닌을 생각하면 꽤 놀랍죠. 또 흥미로운 건 우리 종은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반면 일부 사촌들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일부 전문가들은 인류의 적응력,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 도구 사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인류는 빙하기 동안 웅크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발자국은 인간이 적어도 2만 3천 년 전부터 북미에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마지막 빙하기의 정점에 가까운 시기죠. 본격적인 빙하기는 아직 멀었지만 미니 빙하기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약 10년 안에 태양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여 북반구의 기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영국의 템즈강이 얼어붙었던 17세기 후반의 소빙하기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냉각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지만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흥미로운 일이죠. 우리는 전에도 해봤기 때문에 다음 빙하기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인류가 다음 빙하기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날 거예요. 북반구 대부분을 덮을 모든 얼음은 바다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낮아질 겁니다. 이는 일부 국가에게는 더 많은 땅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낮아지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바닷물로 덮여있던 새로운 땅은 비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농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식량을 구해야 할 거예요.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고 식량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